개점 휴업 상태인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경영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 이번 유상증자로 자본금이 1조 원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을 해보죠.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이번 유상증자 규모 보면 뭐 K뱅크 출범 이후에 사상 최대라고요. 그렇습니다. 2017년 K뱅크 출범 이후 유상증자는 여러 차례 진행돼 왔는데요. 보통 주 1억 1,898만 주 발행을 의결한 건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K뱅크 이사회는 어제 저녁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주금 납입일은 오는 6월 18일로 지정했습니다. 주주 배정으로 현재 지분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고 실권주가 발생하면 주요 주주사가 나눠서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군요. 이사회가 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뭡니까? 네, 무엇보다 경영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달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던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K뱅크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지만 법사위는 통과했었다며 금융 ICT, 인터넷은행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판단에서 이사회도 의지가 더 확고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뭐 이번에 증자 규모가 큰 만큼 K뱅크 뭐 자본금 확충에도 일단은 숨통이 튀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네, 현재 K뱅크 자본금은 약 5천억 원인데 이번 증자 주금 납입이 완료되면 총 자본금은 1조 1천억 원대로 늘어납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KT를 대주주로 해서 자본 확충에 나서려던 계획이었는데요. 이게 무산되면서 플랜 B로 대규모 유상 증자를 내놓은 겁니다. K뱅크는 당장 신규 대출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